안녕하세요. 성북 마을뉴스 허윤영입니다. 싱그러운 5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데요. 여성 청년 다양성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커뮤니티 멤버를 모집합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을 통해 각자의 모임을 갖고서 여성 청년 모임이 운영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 여성 청년 다양성 네트워크의 멤버십 모집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여성 청년 모임이면 가능하고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약간의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청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북혁신교육의 소식을 홍보해 주실 청소년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 모집합니다. 이번 기자단은 성북구 관내 중고 대학생 또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들 청소년 대학생들은 월별 기획회의 후 취재계획서를 제출하고 성북혁신교육지구 현장 취재를 하게 되며 이를 기사와 SNS, 영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혁신교육 관련 각종 콘텐츠도 발굴하여 구청 측은 활동키트와 위촉장, 역량 강화 교육, 팀별 활동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번 달 2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6월 7일입니다. 성북 청소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텐데요.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는 돌고지 마을, 우리 동네, 내 쉼터를 콜라주와 드로잉을 통해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먹지를 활용한 판화와 유사한 느낌의 드로잉과 동네 건축물 사진을 재료로 그 위에 색연필이나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직접 동네의 건축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1시는 1차 5월 11일에서 5월 12일, 2차는 5월 18일에서 5월 19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내 구글 신청서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직접 동네의 건축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이 되어보세요. 이번에는 탄소중립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경진대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 자격은 성북구 관내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입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자유로운 소재이고, 응모 방법은 학교별 자체 심사 후 우수 작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보존에 높은 인식을 심어주는 자리가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 외에도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마을미디어 활동단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서울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와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가입단체들이 해당되고 접수기간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구글 설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을미디어 및 육안사업 정보 제공, 디자인 패키지 제공, 장비공간 임대,
네트워킹 컨설팅 지원, 기본 교육 등을 지원하여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성북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5월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등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북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들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가정의 달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